지금 보면 우리나라가 이제 많은 문제점들을 국민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뭐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감소 문제, 그리고 또 빈익빈 부익부 문제,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만은 그런 것들을 이제 해결하지 못하고 현재 정치로는 이제 어려움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저희 당 대표님의 그 삼삼 정책을 보고 저는 그 국회의원으로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국회의원이 되면 앞으로 우리 국민이 잘 살고 행복한 세상, 예, 선한 세상, 그리고 부강한 국가를 만드는데 일조를 담당하고 싶습니다. 국가혁명배당금당은 삼삼 정책인데요. 33가지 공약 중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이제 정치로 혁명, 국회의원 수를 100명으로 축소하고 무보수 명예직으로 한다. 그리고 결혼을 하면 결혼수당, 또 자녀를 낳으면 출생수당, 뭐 이런 그 노후 혁명에 대해서는 이제 노인들에게 노인수당을 주고, 또 신불자들은 20년 무담보 무이자로 해서 그 신불자들의 모든 그 제기할 수 있도록 문제를 해결하고요. 징병제를 폐지하고 모병제로 이렇게 바꾸는 여러 가지 33가지 정책이 있습니다. 우리 국가혁명배당금당의 삼상정책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